안녕하세요, 용룡입니다. 오늘 뭘 해볼 거냐? 오늘은 갈로 시계바늘 하나만 들고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로 갈로의 탑을 가겠습니다. 한도 초가 먹을게요. 자, 한도 초가는 또 데미지가 30초마다 상승을 하죠. 토론더 박스 먹고요. 피해 량 포시 시각 효과 끼겠습니다. 빈책 나이스. 빈책 먹어야 된다. 이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황금알을 9개인가 먹은 갈로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는 게 쿨타임이 이게 살아남기 힘든 쿨타임이 될것 같거든요. 지금 요 정도? 저 살짝 체감돼요, 살짝. 자, 30초마다 강해집니다. 위험해. 그래서 이건 초반에 어떻게 버티느냐가 쟁점거리가 되겠습니다. 쟁점거리. 버틸 수 있을까? 소방박스 먹고요. 와, 이거 또 먹어야 되는데. 시계바늘 각성을 시키려면 반지 먹어야 됩니다. 반지. 반지 먹고 시계바늘로 걔네를 잡아야 돼요. 중간 보스를 시계바늘로 잡아야 된다. 말이 됩니까? 시계 두 개를 먹었고요. 또 이왕 이렇게 가는 거 저주 풀로 가야지. 좋아, 쿨타임 좋아, 나쁘지 않습니다. 오, 좋아. 아직 책도 말렙이 아니에요. 준비는 다 됐다. 티라미수 먹을까? 시금치? 아,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오르는 게 좋긴 한데. 갑옷 먹겠습니다. 갑옷 먹어야겠네요. 갑옷 날개? 나쁘지 않은데? 갑옷 날개? 왜냐면 이제 갑옷이 왜 좋냐면, 방어력을 올릴 때마다 그 한도 초과라는 아르카나가 좋아져요.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방어력이 올라가면. 날개는 그냥 날개. 좀 빠른 게 좋아서. 저주 올리고 죽고 싶지 않아서. 이게 빡세네요, 상당히. 아직 30 데미지도 안 나와요. 이런 걸로 중간 보스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한숨이 나옵니다. 왜안 나와? 이게 아닌데? 빈책이랑, 빈책이 아니라 날개랑 갑옷이 나와야 되는데. 갑옷 줄기 쓰지도 않았는데. 에헤이, 날개 나왔고요. 슬슬 올라가서 그 팔보호구를 먹을 준비를 해야겠는걸? 풀이 더 빨랐으면 좋겠다. 좋아, 삼날개. 빨라요. 먹고. 시계바늘 하나라니. 체력이 좀 은근히 많이 나네요. 그래서 갑옷을 먹어야 하는데. 초반에 올라가서. 어차피 멀지 않아요. 너무 빨리 올리는 것 같은데. 파일 보호구 있는 곳이랑 저 반지랑 화살표가 있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일단 파일 보호구까지만 웬만하면 올라가면은 나이스. 금방일 겁니다.
사실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건데 내려가는 게 문제거든요. 언제 내려가냐? 어떻게 내려가냐? 오케이, 빈책 말렙. 쿨타임 나쁘지 않다. 갑옷 안 나오나? 갑옷을 이렇게 좀 애태우냐? 날개 말렙.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오보 나이스. 데미 40까지 떠요. 걱정인 게 중간 보스를 잡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와, 50댐? 거의 50댐? 갑옷이 역할을 한다. 데미지 올라가고 있어. 2, 3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 3씩. 2나 3. 밀었다. 55댐이 떠 벌써. 먹고요. 다 말랩이야? 일단 11분까지는 이렇게 좀 야금야금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11분까지만 5대 8 보고 올린다고 뭐가 엄청 좋아지고 이런 건 없지만, 또 지금 없는 것보다는 저기 위에 칸이 있는 게 더 이쁘지 않겠어요? 관상용? 관상용 8 보고. 자, 이 문제인데 저 버틸 수가 있나? 걱정이 되네. 아, 먹는 거 먹는 건데. 자, 먹습니다 일단. 껴있어 계속. 어? 이러다 내가 죽겠다. 금반지 범위 늘어나고요. 저주를, 저주를 진짜 나중에 올려야 돼. 진짜 쟤한테 두 대 맞으면 죽을 겁니다. 아마 두세 대. 날개가 있어서 그래도 좀 요 정도지. 오! 와, 심장 멈추는 줄 알았네. 심장이. 데미지 60 떠요 그래도. 오케이 얍셉이 알아냈어요. 어? 레벨업이 그렇게 의미가 크게 있진 않긴 한데. 어! 녀석 어디서 투명 쓰고 있어. 들어가 있을까? 거울의 방 들어갔다 나올까요? 나쁘잖아. 자, 죽을 것 같을 때 거울의 방 들어가겠습니다. 못 버티겠다 싶으면은. 아직까지는 버틸만해요. 범위도 나쁘지 않고 데미지도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올리고요. 다행히 저주를 안 올려서 이게 가능하긴 한데, 저주를 올렸더라면 죽었을 겁니다. 8분. 체력이 유럽해서 자석? 좌석? 자석을 먹어서 유비가가 말립 찍으면 또 저주 올려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다. 잡았어.
얘도 얼마 안 남았단 소린데? 어? 오케이! 아, 이거 되네. 안 될 줄. 체력이 좀 느리게 차네요. 죽진 않는다, 다행이다. 갑옷의 힘인가? 그래도 현재 잘 버티고 있습니다. 체력 178. 지금 세요, 꽤나. 시계바늘이 데미지가 꽤나 세기 때문에. 아, 저주 올라가게 생겼네, 이거. 11분까지 저주를 올리면 안 되는데. 올라가는 수밖에. 아, 큰일이다. 위험하다. 1분만, 1분만. 1분 20초만. 저서 올라갈 필인데, 이거? 지금 처 맞으면서 버틸게요. 11분까지만. 지금 저주 올라가면은 답도 없이 죽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만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10분. 저 이 정도는 버틸만 해요. 좋아, 10분 버스 잡았고요. 몸이 좋은데? 아, 씨, 아프다. 마. 아, 저 틈 껴가지고. 아, 씨. 마, 아프다. 그렇지. 그렇지. 자, 20초만. 아, 이제 11분에 나가서 까보는 걸로. 제발. 계획은 완벽하거든요. 계획은 완벽해. 계획만 완벽해. 자, 슬슬. 자, 빨간색 구슬만 조심하면 됩니다. 11분 아르크 하나만 먹으면 돼요. 요겁니다, 요거. 가. 여기서 내 성역! 내 성역 먹고! 됐어. 그러면? 쿨타임이 올라간단 말이죠. 쿨타임 몇? 100? 쿨타임 100%? 그렇지, 이걸 원한 거야. 이겁니다. 여기 방어막이죠? 올라가도 되죠? 자, 내려갑니다. 스근스근하게. 자, 내려갑시다. 그 지금 상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1분 상자만 중요합니다. 나머지 상자는 여기요. 반지 먹었을 때 계획대로야. 이론은 완벽했다. 쭉 내려가면 됩니다. 갈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게 슬슬 힘들어질 수도 있긴 한데 현재 100데미 넘었어요. 30초마다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분. 그 좀 있으면은 한 13분쯤에 노란색이 뜨지 않을까? 노란색 데미지가. 지속 시간 먹고요. 지속 시간 먹고 반지 먹으면 시계바늘 개셋입니다. 노란색 데미지 뜨네요. 깨겠지? 못 깰 수가 없지. 못 깨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자, 여유롭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워요.
13분 뚫었습니다. 어우씨, 나 넘어간 줄 알았네. 거의 지속시간 거의 났어요. 레벨업이 살짝 아깝지만 한두 초가도 사기야. 데미지가 계속 올라가서 실판의 버프가 확실해요. 진짜 레벨업 할 거 생겼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중간 보스한테 그래도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맞으면서 죽이는 걸로. 맞지 맙시다. 여기 있어? 이렇게 때릴래 그냥. 너 잡고 먹을래. 이거 맞냐? 너 두 대씩 맞죠? 넌 금방 잡겠는데? 데미지가 은근히 많이 들어갔네. 400씩 들어갔는데? 왜 쟤네한테 여러 방이 뜨지? 이유 아시는 분? 네 방씩 들어가네요. 금방 잡겠다. 아 진짜 열받겠다. 못 때리냐? 아 근데 조심해야 된다. 저주 200% 넘겠네요. 쟤 조심해야 된다. 조심 잡고 갑시다. 안전하게 여유롭게. 경험치는 이따 한 번에 들어올 겁니다. 어차피 여기가 빨간색 경험치가 쌓여 있을 겁니다. 그거 먹은 순간 백 몇십 레벨이 되지 않을까. 은근히 세다.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먼저 주고 자 이동합시다. 자, 괜찮아 어차피 이 친구랑 같이 잡으면 되니까 시간 아까워서 시간 아끼려고 한 겁니다. 이게 더 나으니까 끝났다. 뭐 먹었다. 온다. 부족 시간. 죽는 거 아니야? 위험한데요? 허허. 위험했어. 쭉 내려갈 겁니다. 갈로도 볼 수 있으면 보고요. 하나 죽었고요. 와 위험해. 맞을 뻔. 내려가. 자 무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오케이. 차라리 저 빠른 게 좋아요. 지금 제가 느려져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순간 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저 상태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속도 맞춰주면서. 죽었니? 죽었다. 개쎄. 진짜 너무 쎄요. 시계판은 왜 이렇게 쎄? 각성은 하고 가야지. 각성하고 갑시다. 야 이걸 각성하네. 무한해랑 맞아? 맞아? 은학시조들 이게 낫죠? 야, 사기네. 개사기. 그냥 사기도 아니야. 십사기야. 갈로나 보자. 아, 갈로래. 레다나 보러 갑시다. 레다. 어두워지나요? 뭔가? 어두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시계바늘 하나로도 깨네요. 아, 근데 아직 깬 건 아니지만 느낌은 거의 깬 것 같으니까. 느낌은
이거 지금 무한회랑까지 나와가지고. 무한회랑까지 나왔으면은. 무한회랑이 거의 지금 이, 지금, 뱀서에서 최강 무기잖아요, 거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변이 슬슬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착각인가?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쭉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레다를 볼 수 있을지. 좀 레다 못 본 지 오래됐거든요. 무기 하나로 레다를 보러 갈 수 있을지. 현재 저주 281%입니다. 필수도 사기다. 도망하네. 계속 밝은 것 같아. 무한회랑 때문에. 이게 지금 체력이 반씩 깎이는 거라서, 몬스터들이. 야, 씨. 너무 좋고. 21번 아르카나를 어떤 친구를 먹어야 될지. 뭐가 있을까? 얼음 데미지가 뭐 있나? 10만 킬 돌파. 확실히 얻어주고 있네요. 레다 놓치면 안 돼요. 레다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잡아야 밝아지기 때문에. 레다처럼 생긴, 누나의 사탕처럼 생긴 친구가 나오면은. 내가 못 찾는 거 아니야? 나도 헷갈릴 것 같은데. 체력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레다 있었나요? 아니지? 레다한테 맞은 거 아니죠? 한대로 회복하고. 레다 아닐 거야. 레다 못 봤어. 슬슬 레다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아, 너무 오랜만에 본다. 얻어준 거. 그래서 레드카펫에 나타나거든요. 레드카펫에. 제 기억엔 레드카펫에 나타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이런 데 나타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21분 안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나올 생각은 안 하네요. 잘 나와주겠니? 레다 친구. 지금 어두운 상태로 게임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여기다가 안 나타나가지고. 느낌 싸한데요. 안 나타나가지고 나 혼자 계속 이러고 게임하는 거 아니야? 어, 있다. 아, 나이스. 레다 하이. 레다 오랜만. 레다 바이. 아, 깔끔. 아, 체력 캐릭터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레다 컷. 아, 오랜만에 봤다 레다. 자, 이제는 자 21분 아르카나까지 딱 완벽한 레다 잡고 타이밍이 왔다. 죠? 이건가요? 자, 여기서 이제 뭘 먹어야 될지. 아, 고민이 되네. 시계바늘 하나밖에 없는데. 어, 이거 상관없어. 속도 상관없죠. 수정 과목도 상관이 없고. 진주의 와이츠 상관없죠. 관계 그룹도 끝났어요. 이제 다 먹었기 때문에 절단도 안 되고 푸른 강철지도 안 되고. 각성 정도? 각성밖에 없긴 한데. 난 새로운 것 좀 다 써도 되니까요. 황금 디스코. 비련. 환상의 춤. 근원? 근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투자 지수가 상관 있을까?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뭐야? 새로 고침. 어? 아, 근원 고려두수밖에. 에라이. 에라이. 야, 까딱하다. 죽겠다. 이거 죽겠어. 보이죠? 위험한 거. 움직임이 위험해. 쉣. 각성 먹었어야 돼. 각성 먹었어야 된다. 이거. 각성. 큰일 났다. 각성 먹을 건 씨. 아, 왜 까불어가지고, 까불락대가지고, 근원 먹어가지고. 아, 개 위험하다, 진짜. 아, 왜 까불락댔어. 아이고, 씨. 아, 저 못 먹어, 씨. 해야 돼요? 와, 큰일 났다.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일났네, 씨. 중간 보스 개 빠를 것 같은데? 날개 먹은 스피드인데, 날개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너무 빠르네요. 전체 시력. 피해라. 나 지금 죽는다. 시력 채워라. 집중. 쭉. 근데 좋아, 체력 차고 있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이씨. 끝에.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긁는 것 같아. 스르륵. 자, 이 상태로 버텨야 될 것 같은데. 25분까지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중간 보스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도 무한회랑인데 체력이 반씩 깎이는 건데 못 잡겠어. 설마. 아, 각성 먹을 걸 까불락 돼가지고 근원이라는 걸 왜 먹어가지고. 쓸모없는 아르카나, 씨. 그래도 목숨 하나 있습니다. 하나. 기본 목숨. 1분 남았습니다. 다행히 애들이 한 방은 떠가지고. 한 방이라도 안 떴으면. 그 각성해서 죽었으면 데미지 올라갔을 텐데. 그 방어력 1 올라가가지고. 자나 깨나 그냥 각성 먹었어야 된다. 20초. 아, 근데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몸통은 안 얼어서 위로 뚫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4초. 3초. 2초. 얼마나 빠를까? 다 뚫고 오잖아. 죽어, 빨리! 어, 죽었다. 아, 너무 위험했어. 어, 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더 봐야겠죠? 아, 괜히 온 거 아니야? 우리 200 돌파. 어디까지 올라가? 그럼 어디서 버티는 게 제일 좋을까? 효과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여긴가? 제일 안전하긴 하거든요. 자, 29분까지
버텨 보게. 29분 20초 올게요. 자, 29분 20초 맞고요. 요 정도로 버팁니다. 데미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0 데미지까지 올라왔어요. 700 데미지는 뭐야? 아, 저거 무한해랑 데미지? 깜짝 놀랐네. 요대로 이제 버티면은 클리어 가능하죠. 킬수 봐라. 와, 17만 킬. 무기 하나로 17만 킬. 10초. 자, 갈로로 클리어를 딱 합니다. 어?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네! 잡을 수 있네, 생각해보니까? 딱 사신까지 잡을 수 있으려는지? 아, 이 까불락대면 죽는데? 잘 올려야 되거든요? 아씨. 오, 위험해. 핸들한테 맞으면 죽기 때문에. 부족 데미지? 오케이, 컷! 와, 잡았다! 여기서 없이. 자, 레벨업까지 챙겼다. 깔끔. 다 챙겼습니다. 깔끔하게. 우후. 자, 역시 갈로 탑주야. 갈로 탑주가 다 고쳤습니다. 시계판으로 하나로 클리어를 했고요. 재밌었다. 아마 9개인가로 시작했을 거예요. 한금알 9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18개가 된 거고, 30분 잘 버텼고요. 17만 킬을 하면서 무한해랑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갈로로 시계판을 하나 들고 클리어하기 성공!